안녕하세요. 이거 전기 갈아 놓은 거죠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. 한번 보자. 태비가 안 들어왔지 않나? 태비 안 뿌렸죠, 이거? 일단 전기를 한번 갈았고, 태비 뿌려야 되고, 그러고, 기비 뿌려야 되죠. 자, 높이 봐요. 자, 기가 막히게 해놨죠. 한 번씩 이렇게 뒤집는 것도 괜찮아요. 뒤집어야 됩니다. 그래야지 흙이 앞뒤로 확확 바뀌는 거니까. 앞뒤로 상하 좌우. 자, 그런 느낌. 잘 해놨고. 자, 이렇게 납니다. 이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요즘은 배달을 다니다 보니까 이 유튜브를 잘못 찍네요. 자, 일단 먹고 사는 게 먼저니까 양해를 해주시고, 여기도 쟁기질을 해놓은 거죠, 이거. 쟁기질 했고, 태비는 한번 보자. 태비는 뿌렸죠. 태비도 뿌렸고, 자, 넝굴도 다 파쇄했고, 자, 이런 게다 보이죠? 헤드 위치, 여기도 인바를 했죠. 요즘은 하우스를 크게 하는 것보다 이 인바를 하는 추세입니다. 자, 흙은 한번 볼까요? 흙은 찰 느낌보다는 마사 느낌이죠. 물을 먹어봐야 합니다. 이흙 상태에서 물을 먹어봐야지 이게 찰인지 마사인지 이 느낌이 좀 달라집니다. 2, 3년 됐죠? 야바요야. 너는 누구냐? 요새는 버섯이 많이 납니다. 버섯이 많이 난다, 많이 올라온다는 건, 이 온도와 습도가 많이 높아졌다. 이렇게 보면 됩니다. 자, 자꾸, 온도 습도가 바뀝니다. 분명히 그 바뀌는 거에 따라, 종자가 계속 개량은 돼요. 하지만, 온도 수분이 자꾸 증가하면, 이 토양 만들기, 그리고 이 시설,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자, 참고하시고, 뭐, 그렇게, 나쁘진 않습니다. 이렇게 해서, 기비 뿌리고, 다시, 쟁기하고, 굴렁쇠, 굴리면 되죠. 이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. 자, 오랜만에 찍어서 버벅거리네요. 자, 이런 부분 참고하세요. 이상입니다.